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격한 리서치, 오늘은 중국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증시 부양책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이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죠. 중국발 리스크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부분도 어느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지 심도 깊게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자면은, 뭐 인지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양책 나오면서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도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했는데, 월요일장은 뭐 장중에 5% 정도 오르다가 거의 다 상승 탄력 내주면서 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 부분의 영향력은 끝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그 수급 추이를 보면은 본토 기관이랑 개인들은 좀 사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오르면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인지세 인하를 했을 때 증시가 단기적으로 한 9%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 동시효과 때 크게 뛰면서 5% 정도 빠졌는데요. 네. 결국은 증시가 워낙 부진하다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 상승폭이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제 그 이면에는 뭐냐 하면은 이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증시가 최근에 부진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틀에서 보면은 사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네. 다만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실물 지표가 개선이 같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겠죠. 아직까지는 정책을 완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는 강한 정책이 막 빵빵빵 계속 터져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실물 지표 개선도 더딜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생기면서 네, 차익 실현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반등이 나올 시점은 됐다라는 말씀이었네요. 저는 사실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이 워낙 많이 빠졌고 네.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졌는데 EPS를 보면은 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가 멈췄거든요. 그리고 반등이 지금 보시면은 홍콩이 본토보다 더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도 EPS 수정치가 개선되는 폭이 홍콩이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장이 더 이상 많이 빠질 그런 요인은 많이 제거가 됐다라고 보지만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높으면서 찔끔찔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구조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팍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표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정책 자체가 지금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제지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어떤 정책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인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네. 하고, 우리를 또 괴롭혔던 것이 부동산 이슈였잖아요. 네. 컨트리 가든과 관련해서. 네네. 요즘에는 약간은 여기에 대한 노이즈가 국내 증시에서는 많이 언급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부동산 리스크는 단기적으로는 해소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네.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면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을 완화를 하고 집을 살 수 있는 조건들을 좋게 만들어줘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갑을 열지 않는 거예요. 집을 덜 사고. 네. 그러니까 수요가 개선이 돼야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도 수요를 촉진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된 좀 가장 의미 있는 정책을 보면은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있다가 팔아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도 과거 대출 기록과 상관없이 생애 첫 대출 주택을 살 때 금리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시행이 되는 게 지금 2선 이하의 중소형 도시 위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탄력을 받으려면은 대도시도 이런 정책이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고, 다만 최근 며칠을 보면은 부동산 관련주들이 아주 안 좋다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광저우, 선전 같은 심천 같은 네. 그 광둥성의 대도시들이 이 정책을 적용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관련 기대감이 돌고 있고, 실제로 이제 현지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SNS 상에서 도는 정보들을 보면은
일부 은행들이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대도시에서 시설 촉진 정책이 적용이 된다면은 조금 더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대출금리 인하가 중국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출금리 말고도 다른 금리를 또 인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생애 첫 주택자는 그 기본적으로 대출금리가 조금 더 낮아요. 그리고 일단은 모기지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게 네. 그 LPR 5년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인하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일단 MLF는 얼마 전에 한번 인하를 했고, 그러니까 이 LPR이라는 게 그 MLF와 가상금리 합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LPR의 그 근간이 되는 MLF를 많이 내리지 못하더라도 가상금리를 좀 낮추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조금은 인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4분기 한 차례 더 지금 정책금리 인하가 나올 거로 지금 예상을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완화는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화정책의 완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경기 부양에 또 효과가 나타나길 네. 바라겠습니다. 수요가 좀 촉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또 긴 리포트를 내셨는데 컨트리가든은 헝다그룹과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느끼더라고요. 네. 일단은 지금 힘들잖아요. 컨트리가든이. 네. 근데 힘들게 된 이유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헝다는 부채를 엄청 많이 쓰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거든요. 네. 축구단도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제트기도 여러 대를 구입하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던 회사인데 반면에 컨트리가든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면서 되게 열심히 일을 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컨트리가든이 중소형 도시에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올해 부동산 수요가 안 좋은데 이 대도시보다 특히 중소형 도시 쪽이 안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타격을 되게 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네. 올해 상반기에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악화가 됐고 8월에 발표한 상반기 잠정 실적에서도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그러니까 정부 지침이 중소도시 부동산 프로젝트 늘리고 이런 거였거든요. 예전에 그 지침을 잘 따르다가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본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래서 보고서에서 이 헝다와 컨트리가든의 파산 직전에 네. 어떤 그런 주요 지표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지표상으로는 헝다보다는 컨트리가든이 매우 양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부채도 예전에 헝다 파산 직전보다는 좀 많이 적고요. 뭐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도 적고 네. 그다음에 뭐 판매 면적이나 그다음에 인도한 주택수 같은 것들도 일단은 헝다 어려움 겪기 직전보다는 좀 낫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기업 대 기업만 이게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개별적 기업이 밸류 체인에 줄 수 있는 영향은 헝다 때보다는 작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네. 헝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 어려워졌거든요. 어려워진 계기는 그 부채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세계 레드라인 정책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때는 주택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택시장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기업 이슈로는 헝다보다 피해가 적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센티먼트 전혀 안 좋아지는 거는 지금이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게 이제 중국 부동산 개발사를 저희가 국유 개발사랑 민영 개발사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분을 태운 회사와 안 태운 회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컨트리가든도 민영 기업이기 때문에 중소형 도시에 개발 프로젝트가 많은 민영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에 뭐 시장이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미치는 악영향 측면에서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또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위안화채, 달러채가 지금 만기 예정이 9월 2일이네요. 이에 따라서 채권단 표결 8월 31일 네. 뭐 이라고 쓰셨던데 이 부분은 네. 어떤 건가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원래 9월 2일에 만기가 되는 채권이 하나 있어요. 위안화채가. 네. 얘네가 지금 갚아야 될 돈이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예. 근데 9월 달에 거의 한 7천억, 8천억 되는
제일 큰 사이즈의 위안화채가 만기가 도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급한 불을 지금 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사실 아까 제가 현금으로 막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월 2일 만기잖아요. 네. 이걸 3년 만기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채권단한테 했고요. 네. 그리고 3년 후에 원금은 갚겠지만 중간에 이자는 내겠고 이 원금도 7차례 3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네. 그 표결의 최종 투표가 내일 진행이 됩니다. 내일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내일이 중요한 날이고요. 그래서 네, 내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만약에 3년 연장을 채권단이 허용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센티먼트도 단기적으로는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는 9월, 10월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상환해야 될 그 금액이 꽤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이번에 막아도 끝나진 않고 계속해서 좀 저희를 네. 주기적으로 괴롭히는 이슈는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해서 네. 이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이런 가운데 9월 2일 만기 채권에 대해서는 내일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더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우려가 높았었는데 지금 컨센서스 자체는 시스템 리스크로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게 컨센인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저희도 그래서 보고서에서 이제 네. 여러 명이 같이 참여를 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저희 나름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좀 통계적인 분석을 네.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1년 동안 10%가 빠져서 빠질 경우에 저희가 분석한 33개 기업 중에서 24개가 디폴트라는 게 그러니까 지급불능 사태를 겪는다라는 걸 정의로 하는데 24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저희가 이제 단순 가정을 가지고 한 분석법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24개 기업의 부채를 저희가 다 합해봤어요. 다 합해서 이게 은행의 자본, 안전자본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게 전부 다 사라지더라도 은행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저희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게 저희가 내린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네. 다만 이 부동산 이슈가 아까도 제가 컨트리 가든 부채 만기 다가오는 게 꽤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그러면 상업은행이 어떻게든 조금은 손실을 입을 수가 있고 그럼 대출 공급이 줄 거잖아요. 네. 그러게 되면 이제 민간 소비랑 민간 투자한테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점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에 5%였는데 4.8% 저희가 이번에 하향 조정을 했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악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결국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은 안전자산 선호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심리가 강해지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중장기 성장에서 되게 중요한 벤처 투자나 연구개발 같은 게 줄어들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잠재 성장률도 중장기적으로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이 있기는 하다.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지만 성장률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지방정부 재정 같은 경우에도 네. 또 언급을 하셨던데 앞서서 컨트리 가든이 중소형 도시의 프로젝트가 많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이 또 악화가 되면은 지방정부의 또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당연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재정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수입의 50% 정도가 부동산 관련된 데서 나와요. 꽤 크네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토지를 팔아서 수입을 거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동산 개발사가 토지를 사야 되는 이유는 신규 착공을 하려고,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수요가 회복이 되지 않고 중국 주택시장 사태가 지금 초과 공급이다 보니까 이 토지 판매가 앞으로 지금처럼 잘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좀 당연히 안 좋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지방정부가 중심으로 해왔던 예전처럼 해왔던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중국 경제에도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에서 4.8%로 네. 낮췄다라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이 뭐 중국 증시라든지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뒷부분은 저희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같이 작성을 예. 해주긴 했는데 일단 한국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출이 제일 중요한데 중국향 수출이 중요한데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크게 저하시키는 정도는 아니에요. 수출 네. 올해가 얼마 안 남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한국 경제 성장률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거로 보이고 다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원달러 환율 좀 약세가 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화 약세요? 네네네. 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증시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저희가 증시의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당연히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워낙에 많이 빠졌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하방은 좀 제한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상방 자체도 그렇게 크게 열려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정책을 막 쏟아내는 초입기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단기 상승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이게 좀 구조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표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게 가장 먼저 충족시켜야 될 조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장 이제 또 월말 월초니까 월초에 네.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되잖아요. 네.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네,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정책이 출시된 게 7월 24일 정치국회 이후부터 출시가 되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뭐 큰 조치들이 취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8월 지표는 저희가 크게 기대를 하긴 좀 어려울 것 네. 같고 9월 지표를 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촉진하기에서 대출금이 낮춰주는 부동산 같은 조치들이 계속 나와서 조금이나마 부동산 업황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 심리도 좀 나아질 수 있고 그럼 재화 소비도 좀 회복이 되면 9월 지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실물 지표 측면에서도 사실은 네, 단기적으로 크게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펀더 개선보다는 일단은 지금 센티먼트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큰 뭐 부양책이 나와야 시장의 센티먼트도 네. 개선되고 지표도 결국에는 좀 기다리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 큰 또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부동산은 일단은 지금 워낙에 네. 안 좋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부동산 값이 가격이 올라가도 된다라는 정도의 스탠스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규제 스탠스를 완전히 철회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네. 7월 정치국회의에서 그 방주불초라고 집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공산당의 문구인데 이 문구가 사라졌어요. 오.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네. 촉진책을 쓰는데 안 좋아지니까 조금씩 더 센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가장 좀 정책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일단은 큰 틀에서 정책금리 인하 한 차례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예. 보조적인 수단으로 지급 준비율 인하도 일단 저는 3분기 한 번, 4분기 한 번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정부의 이제 인프라 투자도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방안들이 네. 네, 동료가 되는 게 좀 약간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소비 부양책, 이제 특정 세그먼트, 예를 들어서 소비의 비중이 큰 자동차 아니면 뭐 가전 가구 이런 네. 것들도 조금씩 부양책이 나오면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자동차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전이나 가구는 사실 결국 부동산이랑 연결이 되는 그렇죠. 업종이, 뭐 집을 옮기던 그렇죠. 그래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이다 지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동산 정책은 좀 세게 나올 수가 있겠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쪽에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정리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중국 증시가 단기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은 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단기적인 접근은 저는 가능하실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예전처럼
중국의 이제 중장기 성장성을 믿고 이게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중국 주식을 접근하시는 거는 지금은 조금은 위험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투자 타임 호라이즌이니까 시기를 시간을 기간을 짧게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EPS가 개선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매우 잘 나오는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센티먼트가 정책 완화로 조금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최근 빅테크 실적을 봐도 꽤 잘 나왔고 아주 안 좋다가 최근에 좀 세게 반등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네 실적이 아주 잘 나오는 종목들, 그 다음에 하반기 가이던스도 잘 준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게 이제 빅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소외가 됐고, 네. 최근에 알리바바, 바이두, 메이투안 이런 기업들 보셔도 실적 예상보다 매우 잘 나오면서 특히 어제 오늘 새벽에 핀토토 같은 경우는 15%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이 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런 기업들로 투자의 포커스를 확 좁히시고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지금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